주려고. 비키니를 입었었어, 드레서? 아이, 남이 얘기할 때 얘기 좀 들어. 먹기만 하고. 할아버지랑 사시느라고 참 어려우시겠어요. 그럼 그런 얘기 좀 해주세요. 어렸을 때 너랑 나랑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나이 먹고 이렇게 방송을 이렇게 같이 하고 있다, 막 이런 얘기 살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배우 오미연 씨 집에는 하루가 멀다고 방송국에서 찾아와 우리를 귀찮게 합니다. 노인네들이 유튜브를 찍는 것이 신기하다는 거겠죠? 여기 계신 분들 저 초상권 없으신 분들이죠? 아, 없습니다. 한 달이면 두세 번씩 촬영을 와서 오늘은 아예 저도 카메라를 켜고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면서 야매주부 야매식당 콘텐츠를 찍기로 했습니다. 사진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이렇게 맨날 얘기를 안 해주고서 혼자 하잖아. 알아서 찍어야지. 오늘 촬영은 JTBC의 건강 프로그램 알짜왕의 할머니 유튜버의 야매 요리법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야매는 야매지만 건강한 요리를 만들면서 유튜버로 살아가는 오미연을 조명해보는 프로그램이겠죠. 처음에는 우유에다가 닭가슴살을 얼마 정도? 그냥 시간 되는 대로 하라고 그래. 맨날 야매야. 나 야매잖아. 야매주부에도 얼굴을 공개하지 않는 OCI 씨인데 방송국에서 오신 분들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저의 얼굴을 마구 찍어갑니다. 야채도 씻어놓고. 선생님 지금 오프닝 하신 거고 그 뒤에다 하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요거는 앞에다가 좀 해줘. 요거 왜 시간이 좀 필요한데 내가 미리 안 해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가서 오프닝 했다 그러고 여기다 짱 차려가지고. 네. 할게요. 어? 이 야채도 있잖아. 사실 이런 것도 안 썼어. 맨날 사다가 쓸었는데 돈이 더 들어. 다음에 안 먹으면.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그냥 이제 이렇게 사다가 그냥 딱 먹을 만큼 하는 게 더 싸게 먹히는 것 같아. 이렇게, 이렇게 담가 놓고 잠깐 더 쌩쌩해지라고 놓고 자, 갔다 오겠습니다요. 어디 가세요? 우리 오프닝 안 따? 오프닝 따야지. 가자. 안녕하세요. 야매주부입니다. 봄이 왔어요. 제 옷 보니까 더 봄이 온 것 같죠? 봄이 오면 이렇게 얇은 옷 입어야 되는데 우리 여자들 때 봄만 되면 다이어트, 몸매 많이 생각하잖아요. 오늘 제 모습이 범상치 않죠? 오랜만에 앞치마 입고 머리 두 건 썼습니다. 왜냐?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의 근육을 위해서 제가 무언가 준비했습니다. 자, 주방으로 가시죠. 이런 거 다 잘라야 되는 건 알아? 아, 우리 제목을 그거 했으면 좋겠어. 남편 요리 가르치기. 이거 우리 남편은 그냥 하려고 그러더라, 엊그제도. 그냥 뭐 대충 넣으면 돼. 그런 엄청난 얼린 레몬이야. 레몬 남으면은 나는 냉동해서 꺼내가지고. 근데 이게 더 영양이 좋다고 그러니까 또 믿어보고 하는 거지. 이거 슈퍼푸드. 이거 슈퍼푸드 알아? 벨기에산이라고 나와있죠. 원산지. 그래? 원산지 벨기에산이라고. 그래? 어쩐지. 수입한 거지. 아, 어쩐지. 나는 한국에서 이것도 이제 재배하는 그랬어. 요거는 속이 잘 안 익어. 딱딱하고. 그래서 꼭 반을 익히든지 약한 불에서 해줘야지 돼. 나는 냉장고를 부탁해 얘 음식을 하고 싶어. 뭘 하기 위해서 또 사고 그러면 이게 돈이 더 들어서 비싸지거든. 그러니까 집에 있는 거 애용하기. 이게 왜 물을 뺐느냐? 왜 물 뺐는지 알아? 왜 물 뺐는지 알아? 물 있으면 찝찝하니까. 물이 좋은 거야. 뭘 찝찝해. 아, 찝찝하잖아. 물이 촉촉하게 있으면. 아, 물을 하면은 소스가 흐려져. 그래서 물을 빼야지 되는 거야. 그럼 그런 얘기 좀 해주세요. 어렸을 때 너랑 나랑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나이 먹고 이렇게 방송을 이렇게 같이 하고 있다 막 이런 얘기 살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얘기 하면 좀 촌스럽지 않을까 우리? 호흡이 좀 호흡이 알려주는 거 아닐까요? 이렇게 말해놓고 바로 방송국 PD가 원하는 대사를 합니다. 너랑 나랑은
제일 자기하고 놀았는데 요리하네 지금. 우리 형이랑 너랑 남자여가지고 엄청난 순발력의 연기자이죠. 또 핸드캠 이쪽으로 돌려. 색깔이 다 묶어서 다 하나 제가 팔리는데 나쿠샤 네가 간다고? 오케이. 자 그럼 오늘 재료를 오픈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냄비를 뚜껑을 준비했습니다. 자 나도 방송국 흉내냈습니다. 짜잔! 무엇인가? 이것이 닭가슴살입니다, 여러분. 뚜껑을 열어보니 별건 아니었습니다. 오늘의 요리는 닭가슴살 샐러드입니다. 좀 흔해 터지고 너무 쉬운 음식이라고 생각하시죠? 물론 저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겨우 닭가슴살 샐러드 찍자고 방송국에서 저렇게 수십 명이 와서 저러고 앉아있는 거야? 아유 방송국은 진짜 돈도 많어 했는데요. 시상에 정말 처음 먹어보는 닭가슴살 샐러드였습니다. 쇠고기 먹을 적에는 이거 아주 바짝 고드릴까요? 미디움으로 해드릴까요? 레어로 해드릴까요? 이거 묻잖아요. 근데 이 닭가슴살에는 살모넬라 균이 있대요. 그래서 요거는 고기 육류 중에서 가장 높은 온도로 구워야 된대요. 그럼 그 높은 온도가 몇 도냐면요. 한 74도 이상으로 구워야 된대요. 다른 고기들은 한 60몇 도에 구워도 되는데. 그러면 요거 70몇 도에 구우면 요게 바짝 그냥 퍽퍽해져 버려요. 딱딱하고. 그래서 요거를 굽는 방법을 제가 공부하지 않았겠습니까? 요거를 64도 정도에서 딱 3분만 구워야지 속에서 육즙이 촉촉하게 나오는 굽기가 된다고 그러네요. 오늘의 핵심은 이겁니다. 닭가슴살을 굽는 방법인데요. 30초에 한 번씩 뒤집는 겁니다. 30초에 한 번씩 프라이팬에 고기를 뒤집어 줍니다. 3분간 그렇게 뒤집는 건데 그럼 총 6번을 뒤집게 되겠죠? 그리고 바로 꺼내서 5분에서 10분 정도 있다가 칼로 썹니다. 그러면 맛있네. 부드러워. 부드럽지? 그리고 맛있어. 그리고 잘 봐봐. 육즙이 다 보이지? 이렇게 물기. 부드러워. 엄청 부드럽네. 육즙 나오지? 그렇지. 정말 신기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 굽기 전에 고기의 수평을 맞춰야 한다고 하네요. 좀 비슷하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야지 같은 두께가 돼야지 이것이 같은 시간에 익으니까. 그리고 소금과 후추 또 오일을 발라줍니다. 오일은 뭐 올리브 오일이나 아보카도 오일, 포도씨유도 상관없습니다. 마지막에는 발사믹 식초를 넣었는데요. 소스는 각자 취향이 있으니까 알아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 방송은 3월 25일 목요일에 방송될 예정입니다. 오전 8시 30분이라고 하는데요. 아침에도 사람들이 텔레비전 보나? 마치겠습니다.